이 시간에는 텔레비전 민족요리 경연식당에서 평양 지방의 4대 음식의 하나인 평양 온반 만드는 방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. 두 명분의 평양 온반을 만드는 데 드는 음식감들입니다. 흰쌀 300g, 닭고기 500g, 버섯 100g, 녹두 반죽물 70g, 달걀 한 알, 양념장 20g, 그리고 닭고기와 버섯을 맛들이는 데 필요한 기름 30g, 간장 10g, 소금 20g, 맛내기 4g을 준비합니다. 또한 녹두지짐을 지지는 데 필요한 돼지기름과 돼지비계를 약간씩 준비합니다. 먼저 밥을 짓습니다. 밥은 여느 때보다 물을 좀 작게 잡아서 거슬거슬하게 지어야 합니다. 밥이 되는 동안에 밥 위에 온줄 꾸미들을 가공합니다. 깨끗이 손질한 닭고기는 찬물에 넣어서 푹 삶아냅니다. 평양 온반은 밥 위에 놓는 닭고기 꾸미와 함께 구수한 닭고기 국물도 함께 부어서 먹기 때문에 국물을 잘 우려내는 공정이 중요합니다. 고기를 삶으면서 떠오르는 거품들은 깨끗이 걷어주어야 합니다. 그래야 국물이 맑아지고 잡내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. 닭고기가 충분히 익으면 꺼냅니다. 그리고 큼직큼직하게 찢어놓습니다. 평양 온반의 구수한 맛을 더 잘 살리려면 순수 닭고기만이 아니라 돼지고기도 같이 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. 국물은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. 다음은 녹두지짐을 지집니다. 반죽물의 농도는 진에 물지도 되지도 않게 적당해야 합니다. 반죽물에 약간의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춥니다. 먼저 지진판에 돼지기름을 두르고 돼지비계를 한 점 넣습니다. 그 위에 반죽물을 떠놓으면서 동그랗게 형태를 잡습니다. 크기는 직경이 7 내지 8cm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가운데에 돼지비계를 넣고 지지면 비계 속의 기름이 녹두지짐에 스며들면서 구수한 맛이 더 잘 살아나게 됩니다. 이렇게 녹두지짐을 지질 때 돼지비계와 돼지기름을 쓰는 것은 이전 평안도 지방의 오랜 전통 요리 방법입니다. 달걀로는 실달걀을 만듭니다. 버섯은 찢어서 끓는 물에서 살짝 데쳐냅니다. 데쳐낸 버섯을 찬물에 담그었다가 물기를 꼭 짠 다음 센 불에서 볶아냅니다. 소금과 맛내기로 맛들이기를 합니다. 음식감들이 완성됐습니다. 다음은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냅니다. 먼저 밥을 담습니다. 밥 위에 녹두지짐, 닭고기, 버섯, 양념장 차례로 넣습니다. 국물은 꾸미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 붓습니다. 실달걀로 거명을 합니다. 지방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온반의 종류는 많은데 평양 온반은 흰쌀밥과 닭고기, 버섯, 녹두지짐의 맛과 색조화가 잘 어울리면서도 달큰한 닭고기 국물이 음식의 맛을 한결 더 돋구어주는 것으로 해서 이름이 났습니다.